일단 이전 조사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요.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한 10%포인트 정도 상승했고,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거의 제자리이거나 조금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며칠 사이에 이렇게 여론조사가 확 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다른 요인이 끼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선거구도가 만들어진 다음에 실시된 여론조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컨벤션 효과가 일정 부분 작동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나머지 후보들, 그러니까 이재명, 윤석열 후보 지지 빼놓고 난 다음에 나머지 후보들 지지율을 다 합산을 해보면 대부분 대체적으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조사 결과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 하면은 국민들이 일단 선거 구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정권 교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여론조사 응답자 층에서 적극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났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자동응답 전화 조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화 면접 조사 결과가 나오면은 아마 제가 볼때이 정도 퍼센트까지 차이 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 격차가 좀 줄어드는 현상이 나올 것 같고요. 지금 무응답층하고 잘 모르는 응답층을 합치면은 한10% 안팎이 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나치게 무응답층이 적게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많이 응답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 전화 면접 조사의 경우에는 이거보다는 한배 정도 더 많이 나오거든요. 무응답층이.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응답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던 층이 좀 보수 성향을 띠는 층이 적극적으로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좀 격차가 지나치게 크게 벌어져 나오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말씀도 해주셨지만 전화 면접 조사까지 살펴본 다음에 그때 결론을 내려도 되겠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자, 컨벤션 효과라고 좀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 조사보다는 대략 10% 내외 정도 더 상승을 했어요. 저번에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홍준표 후보가 대략 한15% 내외 정도의 지지를 받았는데, 10%를 받았다라는 거는 역설적으로 보면 대략 5%의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여론조사의 지지는 못 가져왔다. 그것은 다른 곳으로 갔거나 지지한 후보 없음으로 갔지 않았느냐. 그래서 확실하게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의 마음을 사야 된다라는 숙제가 남겨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저 같은 사람의 마음을 사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제 보수 우파 쪽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이지만 지속적으로 과연 윤석열 후보가 과연 내년에 대선 후보로서 경쟁력이 있느냐,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제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잖아요. 경선이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저 같은 사람이 여론조사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지만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 그런데 윤석열 후보를 지지를 못하겠어요. 선택을 못하겠어요. 이런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것이 커다란 숙제로 보여지고, 우리 김성환 평론가께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 잘 설명해 주셨는데, SBS가 방금 전에 여론조사를 발표했어요. 전화 면접으로 발표했더니 대략 윤석열 후보 34.7, 이재명 후보가 30.7%로 조사가 돼서 전화 면접에서는 4% 이내로 좀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다른 쪽에서는 10% 높아졌는데 네. 여기서는 또 붙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컨벤션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나? 여론조사마다 다 틀려가지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뭐 참고삼아 말씀드리면요. 애초부터 전화 면접 조사하고 ARS 조사의 어떤 특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전화 면접 조사의 경우에는 응답률은 높게 나와요. 왜냐하면 전화 면접원이 전화를 해서 좀 응답을 해 주십시오. 잠깐만 시간 내 주십시오. 이러면은 거절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전화 면접 조사의 경우에는 어떤 직업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표집을 할때 표집에 기본적인 어떤 특성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자동응답 전화의 경우에는 그 모집단의 특성이 안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자동응답에 응하려고 적극적으로 준비를 했다, 응대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포집이 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화이트 칼라나 이런 경우에는 포집이 잘안 되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자동응답 전화 조사의 경우에는 보수층이 좀더 많이 포집된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어떤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얘기고요. 전화 면접 조사의 경우에는 중도층이 조금 더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응답층이 지나치게 적게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적극적으로 응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응답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층 여론이 조금 더 많이 포집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말씀하셨던 이제 전화 면접 조사 결과 나올 때 그때는 이제 오차 범위 안에 들어와서 5% 포인트가 격차가 안 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중도층하고 진보층 이런 층이 조금 더 많이 포집됐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수렴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제가 볼 때 이번에 이제 두 조사를 저희가 놓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정권 교체를 바래야 된다고 하는 일종의 이제 명분이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응답을 했을 가능성이 좀 더 많아요. 네네. 후보를 보고 지지한다,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기보다는. 근데 11월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후보 간의 차별점이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후보를 보고 표를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자동응답 전화 조사에서도 이렇게 격차가 나진 않을 것이다. 자연스럽게 수렴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저희가 전화 면접 조사까지 저희가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장성철 소장께서는 이제 SBS 조사를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조사 개요는 좀 이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좀 네. 첨부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계속해서 이번에 양자 가상 대결 그리고 차기 대선의 성격에 대한 여론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역시 양자 가상 대결을 좀 해봤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47.3%, 이재명 후보가 35.2%, 지지 후보 없고 잘 모른다 한 17% 내외로 나왔습니다. 차기 대선의 성격에 대해서 저희가 쭉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기 대선의 성격에 대한 비율을 봤더니 53.6%가 정권 교체돼야 한다고 답을 했고요. 37%는 정권 재창출이 돼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4% 정도 나왔습니다. 네, TBS가 한국사회 여론조사기관에 의뢰를 했었고요. 그리고 11월 5일부터 6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한국사회 여론조사 가상 양자대결에서 지난주에 그 조사 결과를 좀 살펴봤더니 거의 붙어 있었습니다. 36.6대 36.5. 사실상 동률이라고 봐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한쪽이 컨벤션의 효과가 있고 한쪽이 쭉쭉 올라가면 다른 쪽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없네요. 있고요. 밴드웨건 효과, 무슨 또 언더독 효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살펴보면은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대략 35% 내외에서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무엇일까? 대장동 이슈가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또한 부도가 별로 안 좋아요. 이재명 후보한테. 항상 보면은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는 것이 뭐 전 여론조사를 한 평균적으로 내보면 한 55% 정도 나오고 정권을 재창출해야 된다는 것이 한 35% 내외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예. 뭐 등락이 다 있긴 하지만 이런 구도화에서 이 구도를 극복을 하려면 후보 개인의 역량과 능력, 뭐 후보 개인의 뭐 장점을 가지고 극복을 해야 되는데 대장동 이슈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본인의 장점을 드러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가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선거 프레임과 컨셉 찾기 너무 쉬워졌어요. 저 같으면 딱 그냥 이러겠어요. 검찰총장 대 전과 사범의 대결입니다. 그 전과 사범은 죄질이 나쁩니다. 음주운전, 검사 사칭, 폭력 이런 거에 연관돼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전과 사범을 잡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도를 딱 가져가고 정권 교체율이 저렇게 15에서 20%가 높다 그러면 아무리 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선거 치르기가 너무나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정책은 거의 다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에게 있는 검찰, 사법 리스크는 거의 다 비슷해요. 네. 그렇다면 현재 구도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 과연 민주당이 어떠한 방법을 써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지나가야 될 일이긴 하지만 만약에 저렇게 양자대결 여론조사든 정권 교체, 재창출 여론조사가 차이가 더 나게 되면 민주당이 분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예를 들면 야 이재명 후보가 좀 안 되잖아. 그러면 후보라도 교체하자. 지금 시간 남아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SBS 여론조사에서 보면 대선 지지도가 이재명 30.7, 윤석열 34.7인데 여기 더 재미있는 여론조사 내용이 있어요. 당선 가능성을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44.4, 윤석열 후보가 40.9예요.
당선 가능성은 또 이재명 후보를 높게 본단 말이에요. 이것을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조사 기간은 넥서스 넥스트 리서치고요. 지난 11월 6일부터 7일까지 했고요. 전화 면접 조사로 했고 응답률이 21.1%입니다. 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앞으로도 많은 여론조사들이 우리가 정말 이 여론조사 보면 이렇고 저 여론조사 보면 저렇고 그래서 국민들이 헷갈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성철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네, 답이 뭐 구도가 이렇게 쌓여서 전략이 잘 안 보인다. 어떻게 아니면 장 교수님은 네.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여러 가지 조언을 또 해주고 계세요. 보면. 정권 교체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사실 일일이 반박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선대위에서 좀 정신 차려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굳이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다고 한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과 사범대 검찰총장 출신 후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셨잖아요. 근데 검찰총장까지 지내고 혼자 자기 스스로는 공정하다고 지금 얘기해왔던 사람이 하다못해 판사 사찰 혐의로 오늘 또 입건되기도 했어요. 가족과 관련해서 사무장 병원 운영했다고 해서 장모가 구속되는 일까지 벌어졌고요. 배우자와 관련해서 지금 주가 조작 문제가 계속 지금 그 수사 중에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 말고도 또 어떤 일들이 더 벌어질지 몰라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한 그 수사도 지금 진행 중에 있기도 하고요. 뭐 이재명 후보 험하게 살아왔으니까 그렇다 칩시다. 근데 검사 출신이고 검찰총장까지 지냈던 사람이 그런 의혹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게 그게 공정한 겁니까? 그게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까? 솔직히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좀 객관적으로 보자, 그럼 떨어져서 보는 입장에서 보면 대장동 의혹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민주당 입장에서 좀 더 아플 거예요. 이재명 후보도 좀 더 아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바라볼 때 훨씬 더 분노할 만한 어떤 감정적인 촉발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잖아요. 부동산 문제이기도 하니까. 근데 윤석열 후보와 관련되어 있는 혐의 내용 나오는 것도 또한 저는 매우 위중한 사안이다. 지금 그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잘 안 와닿아서 그런 것이지 뭐 예를 들면 검찰총장을 지냈는데 검찰총장 보호하겠다고 밑에서 검찰총장 장모 대응 문건 막 만들고 그리고 뭐 만약에 고발사주 어디까지 뭐 누가 시켰는지는 모르겠으나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고 하는 곳에서 검사들이 그런 것들을 만약에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네네네. 그리고 이게 선거 개입 문제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네, 뭐 제가 이재명 후보 쪽이나 민주당에서 좀 더 정신 차려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은요. 어찌됐든 간에 국민들이 대선 구도가 만들어졌다. 이제 뭔가를 누군가를 지지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 지지하기 시작한 시점이 왔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도로운전 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F1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리그가 달라졌다는 거죠. 여기에서 어떻게 후보가 잘 대응하느냐, 어떤 전략을 만들고 어떤 정책을 내세워서 국민들의 민생을 돌볼 것인지 네네네. 이걸 가지고 누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가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됐다. 괜히 상대방을 손가락질하는 데만 정신 팔려가지고 하다 보면 틀림없이 또 역으로 심판받는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자, 이번에는 리얼미터에서 나온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 국정을 잘 운영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그런 평가인데요. 부정이 올랐습니다. 62.9%, 긍정은 34.2%로 각각 한 4% 정도 내리고 한 4-5% 정도 올라가고 내려갔겠네요. 네, 정당 지지도도 살펴보겠습니다. 11월 1주차 주간 집계. 국민의힘이 또 후보가 오른 만큼 또 올랐네요. 42.6% 지난주 지금 46% 창당위의 최고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4% 정도 포인트가 좀 떨어졌습니다. 25.9%. 국민의당 유의미한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8.2%. 열린민주당 5.2%, 정의당 3.6%, 기본소득당 0.7%, 시대전환 0.7%. 네, 이번 조사는요, YTN이 의뢰했고요, 리얼미터가 조사를 했습니다. 11월 1일부터 5일까지 지난주 조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을 했고요. 큰 폭으로 상승했고 민주당은 큰 폭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대통령 순방 활동도 요즘 최근에 있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대선 국면으로 들어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대선 국면으로 들어갔다고 국민들이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보이기보다는 정권 교체에 대한 어떤 뭐 욕망이든 아니면 비판적인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의 의견이 이제는 아 심판이면 심판론 쪽으로 기울어지는 상황이 왔다는 거죠. 근데 후보가 잘 안 보이는 상황인 거죠. 지금 뭔가를 여론조사 응답을 할 때 응답의 1순위 요인은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가 아니라 아 이거는 한번 정권 교체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국민의 의사가 더 많이 표출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게 1순위 변수가 돼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보가 보이는 순간이 오게 되면 조금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바로 그것 때문에 드린 거고요. 네. 정권 교체 여론 뭐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뭐 어느 당이 집권을 했든 집권 아니지 않았던 간에 정권 교체 여론은 항상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 정권 재집권이 있었을 때도 정권 교체 여론이 아마 더 높았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넘어올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 여론은 국민들 사이에서 실망한 여론과 함께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를 좀 반영하는 두 가지 감정이 다 뒤섞여 있는 여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그러면은 후보가 집권을 단순히 재연장하는 것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국민들한테 희망을 줄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성공하는 후보 쪽으로 나중에 가서는 기울어지게 마련이라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후보들 간의 정책 경쟁이 이루어지고 후보가 보이기 시작하면 약간 여론이 달라질 수는 있다.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늘 제가 여러 차례 이 말씀드리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구도 자체는 지금 민주당한테 확실히 불리한 구도가 돼 있는 거거든요. 기울어지는 운동장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 정말 대선 전략 잘 짜지 않으면은 사실 재보궐선거 때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성철 소장께는 이제 이 대통령 지지도에 대한 평가도 좀 부탁드려보겠고요. 아까 그 예, 평론가께서 얘기하셨던 그 부분에 대한 반론을 준비하셨는데 못다한 부분도 얘기해 주시고요. 반론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저는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이유는 네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국민의힘이 경선을 하다 보니까 국민의힘의 관심도와 집중도가 높아졌어요. 그것이 있는 것이고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좀 낮아진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 또한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은 임기 말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30% 후반 정도의 지지율은 높은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네. 코로나 피로감에 대한 불만이 대통령의 지지율에 좀 나오는 것 같아요. K방역 때문에 뭐 잘하셨다고 하지만 지금 거의 1년 6개월 넘게 마스크 쓰고 다니고 제대로 활동도 못하고 여행도 못 가고 국민적인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것에 대한 불만이 현직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났다라고 분석해 봅니다. 네,